안녕하세요. 나인이 집의 구독자 여러분, 최나인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레슨 내용은요, 남성분들이 비거리를 엄청 내보내고 싶으실 때 제 눈에 문제점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다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성분들하고 이제 라운드를 가다 보면 정확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비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공이 오비가 나고 페어웨이를 미스를 해도 비거리로 만약에 저를 이겼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300야드 가까이 날리셨을 때 그 쾌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그 유혹에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앞전에 그 여성분들이 백스윙 때 손목으로 들어서 리버스 스파인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레슨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남성분들도 비거리를 내려고 자꾸 욕심부려서 스윙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나타나요. 왜냐면 우리가 이 각도에서 어깨를 턴을 할 때 이렇게 앵글을 유지하면서 도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백스윙을 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공하고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다시 이만큼 다시 가야 돼요, 제자리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잘 맞으면 너무 좋죠. 뭐 거의 110%의 파워로 치다 보니까 아우 잘 맞으면 많이 가겠죠. 근데 정확성이 떨어지잖아요. 일관성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미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힘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백스윙의 그 스피드가 빨라요. 백스윙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 체의 무게가 아주 가벼운 체지만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코어에서부터 잡아서 정말 꼬임이 이렇게 일어나서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빨리 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따라가게 돼요. 체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면서 체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몸이 따라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리버스 스파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백스윙이 오버스윙이 되면 이제 나중에 리버스가 되는 거예요. 네, 허리가 리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백스윙의 스피드 줄이셔야 돼요. 너무 빠르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오른쪽 골반, 우리 어드레스 때 힌지 자세 했잖아요. 이거 찝힌 거 유지하면서 드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무릎 이렇게 펴도 돼요 라고 했는데요, 찝히면서도 무릎 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골반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 더 감추는 느낌이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저도 한 20몇 년 골프 치면서 어떻게 보면 고질병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리를 더 욕심을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기 코어에 힘이 좋아서 하체를 딱 고정하고 이 부분이죠. 여기를 잘 돌려서 유지하면서 어깨 턴이 이렇게 돼서 완성이 되면 좋을 텐데, 저도 점점 라운드를 걸으면서 많이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배를 자랑하게 돼요. 저는 거의 한 20년을 여기를 좀 이렇게 계속 감추는 느낌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닌 거예요. 저희같이 매일같이 몇백 개씩 공을 쳐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시는 분들은 그걸 너무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너무 백스윙이 빨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자꾸 자랑하시니까 요거를 조금 줄여주시면 백스윙이 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네, 백스윙 이렇게 양팔 다 구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왼팔을 핀 상태에서 여기가 들리지 않으면 절대 오버스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켜내시려면 조금 더 백스윙을 천천히 하면서 꼬임을 느끼셔야 돼요. 여기에 꼬임이. 쳐볼게요. 여기가 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잘 따라 하긴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비거리 욕심을 내시는 아마추어 분들. 자, 이제 백스윙 어드레스 자체부터 멀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서 멀죠.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쳐볼게요. 아마 이렇게 하면 저도 스피드는 나긴 날 텐데, 제가 지금 이 전께 91마일 나왔거든요. 엄청 세게 치긴 했어요. 근데 힘들어요. 5.5마일 정도 빨라지긴 했네요. 볼 스피드도 좋아지고. 근데 되게 많이 뜨고 백스핀도 많긴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몇 야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조금 더 힘 안 들이고 거리 차이도 별로 줄지 않고 좀 더 일관성 있게 치려면 조금 더 컴팩트한 스윙을 저는 추구를 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꼬임이 있었죠. 그 다음 상체 앵글 유지했죠. 이거 아니에요. 여기가 늘어나면 안 돼요. 천천히 꼬임을 유지하면서 강아지 선수들 중에서도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아예 안 늘어나는 선수는 아니에요. 저도 항상 문제가 이거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뒤에서 자꾸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프로 생활하면서 제일 큰 고질병이면 고질병인데 그거를 생각하고 스윙을 하는 것과 아예 그냥 안 하고 하는 것하고는 되게 달라요. 정말 이만큼이라도 좋아진다면 하셔야 돼요. 왜냐면 타이밍이에요. 골프 스윙에 있어서 특히 드라이버는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거 한번 살짝 더 가는 순간 타이밍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비거리 욕심 내는 거 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지킬 건 지키고 비거리를 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키면서 천천히 오히려 천천히 이렇게 꼬임이 느껴지면서 백스윙 여기까지 들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럼 마음대로 치셔도 돼요. 아까 제일 세게 친 게 저 제일 위에 높이 뜬 거네요. 거리 차이 별로 없는 거. 백스윙은 빨리 드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빨리 가다 보면은 체 자체가 지나가는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몸이 잘 못 따라가요. 계속 같이 그래서 계속 가슴 앞에 손과 헤드가 최대한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빨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체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몸 밖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바디턴조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같이 계속 가슴 앞쪽에 체랑 손이 있을 수 있도록. 근데 빨리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바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아주 가벼운 공이에요. 이건 약간 탱탱볼 같은 거긴 한데 이렇게 잡고 스윙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아주 잘 공이 가슴 앞에 있어요. 그쵸? 제가 남성분들한테 드려도 대부분 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립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렇게 힘을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 공 던질 거예요. 이렇게 계속 손이 몸 앞에서 같이 턴. 공이 살짝 왼쪽으로 가는 게 보여지셨나요? 조금 더 앞쪽으로 쭉 내보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공 던진 게 살짝 왼쪽으로 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공이 몸 앞에서 이렇게 같이 돌아줘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간 거죠. 막히니까. 될 수 있으면 체가 계속 몸 밖으로 나가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어깨 턴이 안 되고 팔로만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유지 하고 맞고 나서 임팩트 맞고 나서도 유지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왼쪽 어깨가 막히면 체도 다 몸 뒤로 빠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메디슨 볼 무게 있는 걸로 정말 많이 했어요. 8kg까지도 들고 많이 했었는데 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그쵸? 같이 근데 체만 잡으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유지 제가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막상 칠 때 제가 속으로 이걸 따라해요. 계속 스윙하면서 유지 하고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하시려면 따라하셔도 되고 다른 큐 사인이 있어도 되는데 계속 속으로 이렇게 유지 같이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면서 유지 이렇게 하고 하셔도 돼요. 내 공이 오비가 날까 해저대 빠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 스윙의 큐를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은 팁이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백스윙이 오버스윙이 되시는 분들, 아 나 오버스윙 안 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계속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거를 더 집중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공이 어디로 갈까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아니면 거리 욕심으로만 필드에서 18홀을 치지 마시고 내 스윙이 아니면 내 골프 게임이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큐잉을 갖고
오늘 플레이를 할지 꼭 생각하시고 플레이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마추어 분들의 비거리를 욕심을 냈을 때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비거리 멀리 나가면 좋죠. 요즘 시대가 예전에 제가 할 때랑은 또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선수들도 정말로 거리가 많이 나간 선수들이 많고 옛날 이런 벤호건 때부터의 그런 클래식한 스윙이 점점 조금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근데 저도 골프를 어찌됐건 97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골프 코치도 많지도 않았고 그냥 교과서로서 뭐 벤호건의 스윙을 많이 따라하기도 했고 그걸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클래식한 스윙을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골프는 거리가 많이 나가면 편하긴 하겠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스윙이 이상한데 왜 이렇게 잘 치지? 전 이것도 좀 싫더라고요. 칭찬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스윙이 그래도 좀 좋은 선수로 계속 기억에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선수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치지 않고 원하는 거리를 내보내면서 조금 더 일정하고 정확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제가 레슨 준비를 많이 할 테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 드라이버 스윙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드럽게 유지 같이 천천히. 안녕히 계세요.